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공산당 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 지휘했던 전과 사범 이재명이 당 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연일 얻어터지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전과 사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도 문제지만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 이에 앞으로 민주당 위원들 20여 명이 줄줄이 소환을 받게 생겨먹었지요. 그동안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에게 최후 통첩을 몇 번을 했습니까? 당 대표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그런데 드디어 이재명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이낙연이가 신당 창당, 신당 확종을 지었으며 이 이낙연 신당 팀이 이준석을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이준석이가 개망신을 당하고 있으며 한바탕 난리가 났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폭망은 예정되어 있었죠. 종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호남 중심 이낙연 신당 확정, 이재명 당대표 초대형 악재 터졌다. 30일 이재명 이낙연 명낙 회동은 서로가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동안 이낙연 전 대표가 최후 통첩을 하던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은 정말 앞으로 초대형 악재에 그야말로 쪼개지는 충격적인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낙연계의 주장입니다. 이낙연 신당은 확정됐으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비하는 신당의 캐치프레이즈는 다시 김대중으로 호남이요 뭉치자 이것입니다. 전날 민주당을 탈당한 동교동계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은 경기 안양에서 육선을 역임했지만 이낙연 신당의 호남 화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자신의 고향인 전북 익산 출마를 고심 중입니다. 이낙연 신당은 가짜 민주당이 아닌 진짜 민주당이 복원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민주당 정통의 뿌리인 다시 김대중으로 이 캐치프레이즈를 모토로 전국 정당화하되 유권자들이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계파인 동교동계도 이낙연 신당이 민주당 전통을 이어받은 진정한 민주세력이라는 명분 아래 이석현 전 부의장을 시작으로 이낙연 신당에 연쇄적으로 가세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돕고 있는 동교동계 측 인사는 관련 대화에서 DJ 이후 민주당은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영남 주자들을 내세우는데 급급했다라며 급기야 이재명 대표의 호위부대, 전체주의 개딸들에 휘둘리는 짝퉁 민주당이 돼버렸다라며 언제까지 호남이 이들을 위한 닭장 신세로 전략해야 하겠느냐라며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전 대표는 도덕적으로 민주당 리더가 될 수 없다라며 이낙연 전 대표가 20대 대선 기간에 나갔다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몇십만 표 차는 너끈히 이겨 당선됐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당 창당 윤곽이 구체화되는 대로 동교동계 핵심 인사들도 자기 일처럼 도울 계획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김대중 재단 이사장 등의 움직임이 빠르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권노갑 이사장의 경우 민주당에 적을 두고 있는 만큼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가늠되고 있습니다. 권노갑 이사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사단법인 민주화 추진협의회 민추인의 날 행사 후 가진 대화에서 김대중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의 본질이 돼야 한다라며 50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라며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시원스럽게 답을 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낙연 신당은 1월 창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혁신계 원칙과 상식의 멤버이자 이낙연 전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윤영찬 위원 등도 함께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평소 엄중, 낙연 등의 이미지가 있는 만큼 배포 있게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내놓았지만 그를 잘 아는 인사는 실제 이낙연 전 대표 성격은 행동파라며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으며 결심이 선 만큼 총대를 메고 김대중 정신을 복원하는 진짜 민주당의 기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재명 당대표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손길에도 기회에도 다 차버렸다라며 이제 이재명은 큰일 날 수밖에 없으며 이런 민주당의 분당에 가장 결정적인 악영향은 초대형 악재 누구한테 영향이 있겠나라며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이낙연 신당이라는 초대형 악재에 앞으로 큰일 나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래전부터 DJ가 점 찍어 온 인물, 새 정치 국민회의에 출입하는 동아일보 기자일 당시 DJ가 대차게 질문하는 글을 눈여겨보고 전남 영광 함평 보궐에 나가도록 공천을 주려고 했지만 끝까지 안 나간다고 해 애를 먹었다는 후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DJ가 포기를 않고 동교동계를 내세워 끈질기게 찾아가 설득하려 하자 이낙연 전 대표는 회사에 사표 쓸 각오로 국민회의 당 출입 못하겠다. 동경특파원 보내달라고 선언해 아예 외국으로 떠나버렸을 정도로 자기 원칙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평도 보태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낙연 신당이 가시화되면서 다시 포스트 DJ 출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져 22대 총선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둘 것이란 견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호남 내의 바람입니다. 과연 신당 돌풍이 호남 내에서 거셀 것인가가 당면 과제입니다. 이것에 따라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유력 인사들의 합류 여부는 물론 개혁 신당 노선의 양양자위원회 연대 여부도 가닥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개정국. 이낙연 전 대표가 평소 자문을 구했던 것으로 알려진 범 동교동 개파인 정대철 국회 헌정회장도 통화해서 신당 창당 얘기가 있지만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정세운 정치평론가는 이낙연 전 대표는 강을 건넌 뒤 돌아갈 배를 불사르는 제하 분주의 심정으로 호남 본류에 들어가 승부를 보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결렬한 이준석 신당과는 결이 다르다. 호남에서 지면 끝장날 각오로 자신의 모든 정치적 생명을 다 건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 점 때문에 향후 민주당 총선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이낙연의 신당 창당 공식화됐는데 동교동계 이석현 민주당 탈당 이낙연과 신당 창당 윤석열 이재명 실은 국민의 선택지 이준석과 연대 꿈도 꾸지 않아 이낙연 신당의 연대 범위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쪽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국회 부의장 이석현은 이낙연의 신당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낙연 신당 합류 꿈도 꾸지 않는다라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강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양양자 위원과 금태섭 전 위원 쪽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우리를 먼저 세우고 거기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연대 범인은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양양자 금태섭 두 분 쪽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있고 꿈도 꾸지 않고 있습니다. 라며 이준석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어딜 가나 조직에 융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또 한 번 망신살을 뻗쳤습니다. 이에 대해 어딜 가나 미움받고 조직에 융화되지 못하는 사람인 이준석,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팀이 이준석을 박살을 냈다라며 이준석이가 이 와중에 개망신을 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네티즌들은 이준석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소식은 국민의힘 갤러리나 다른 2030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전부터 이준석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워딩을 분명히 발표했죠. 그런데 이낙연 신당 측 핵심 인사가 이준석과 같이 하는 부분 연대 이준석 전 대표 쪽은 꿈도 꾸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준석 같은 자하고는 우리는 안 한다라고 박살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준석이가 지금 얼마나 망신을 당했으며 난리가 났단 이야기입니까? 이게 바로 이준석의 민낯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